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조금 전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등장한 지역사회 간호학을 가리키는 김영입니다. 자, 먼저 제 소개는 나중에 천천히 할 거고요. 저랑 지역사회 어떻게 수업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칠판에 이미 써놨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, 솔직히 지역사회 너무 어렵죠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지옥사회, 뭐 이렇게도 표현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% 다 알려드리기는 너무 역부족이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가르쳐드리고, 우리는 만점이 아니죠, 목표가. 그 뭐예요? 그냥 과락만 넘으면 된다. 이런 목표 하에 제가 접근하긴 하겠습니다. 물론 다 하긴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하면서도 이건 무조건 중요하니까 외워라. 그리고 이거는 덜 중요하지만 설명은 드리겠다.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, 맨 처음에가 이제 국내 보건정책의 이해,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역사의가 나오고요. 여러분이 엄청 어려워하시는 보건의료 체계, 이 부분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약간 행정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요게 다섯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역학하면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근데 역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그 역학이, 그 다음에 통계인데, 통계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. 통계 나오면 딱한 문제. 거의 안 나옵니다. 대부분 역학 쪽에 나와서 요게 한세 문제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사회 사정 부분이 나와요. 이거 웬만하면 다 맞추시더라고요. 사정 부분 다 알고 계셔서 두 문제는 다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건강 형평성. 요새는 뜨고 있는 게 건강 형평성이에요.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.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. 필요하다면 똑같이 해줄게. 그래서 요새는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형평성